안녕하세요. 성우 유미당입니다.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무 수확하는 날인데 여기는 땅이 이제 몇 군데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. 땅도 질고 자갈도 많이 새끼고 또무 심으면서 여러 가지 살충제 입재도 안 넣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밀양요소나 텔비나 붕사 석회 용성현미 뭐 소금 이런 건다 뿌려서 이제 무는 잘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무 뽑으면서 땅이 좋지를 않으니까 무가 하도 이상하게 생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무도 있다는 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. 지금 제가 한 열댓 개 이제 무 뽑은 데서 이제 골라다 여기다 놨는데 이렇게 이제 근심이 굼벵이들이 무클때 구멍을 많이 뚫게 되고 또 어떤 건 이제 물이 많이 이제 수분이 많고 그래서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무가 막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고. 가지를 또 이렇게 많이 친 것도 있고 참무 모양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굼벵이가 파서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. 이렇게 구멍도 막 나고 근데 이제 원래 살충제를 땅속에다 넣으면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친환경적으로 무를 심다 보니까 이제 별로 무가 다 나옵니다. 이렇게 할례도 없이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개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무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렇게 무농사 지실 때는 토심이 좋게 흙도 푸실푸실하게 자갈이라든지 거친 거름이 없이 아주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높이 긁어 올리고 무를 심으면 씨가 이제 발아가지고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이제 무가 크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무가 잘 크게 됩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